정혜인과 정소민의 새벽 영상 통화, 결혼한 부부처럼 달달한 분위기.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정혜인과 정소민의 영상 통화 장면이 화제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새벽 영상 통화는 단순한 대화가 아닌 마치 오랜 연인 혹은 부부가 함께 나누는 일상 같은 편안함과 달달함이 묻어났다.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팬들은 이제 곧 결혼 발표하는 건가요라며 설레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혜인은 바쁜 팬미팅 투어 중에도 시간을 내어 정소민과의 소통을 잊지 않았다. 피곤할 법도 했지만 정혜인은 새벽에 정소민에게 전화를 걸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순간 정소민은 집에서 조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정소민이 사랑스러운 조카를 안고 웃으며 무언가를 가리키는 장면이 화면에 잡히자 팬들은 이건 가족이다 라며 감동을 표현했다. 이 모습을 본 팬들은 마치 두 사람이 미래의 가족을 미리 꿈꾸고 있는 것 같다는 상상을 멈출 수 없었다. 영상 통화에서 정소민은 조카를 사랑스럽게 안고 있었고 이 모습에 팬들은 엄마 역할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정소민이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팬들은 이 장면을 보며 정혜인이 저기서 보고 있었으면 무슨 말을 했을까라는 상상을 더했다. 강아지 때문에 내가 질투하겠어 라는 식의 장난스러운 대화가 오갔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정혜인은 통화 내내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의 소년 같은 미소는 정소민과의 영상 통화만으로도 그의 하루가 행복해졌음을 보여주었다. 팬들은 이건 사랑이다 라며 정혜인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짚어냈다. 단순한 친구 사이의 대화라기보다는 깊은 감정이 오가는 연인의 일상 속 한 순간을 엿본 것 같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 통화 장면이 공개되자마자 팬들은 해쏨 커플의 하루 영상 통화라는 별명을 붙이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설레는 추측을 하기 시작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서로를 챙기고 일상을 공유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진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특히 정소민은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조카와 강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정혜인과 나누는 모습은 두 사람이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진정한 교감을 나누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팬들은 댓글에서 둘이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건 연기가 아니라 진짜 커플이잖아 라며 두 사람의 관계를 응원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설렘 가득한 영상 통화는 곧바로 두 사람 사이의 로맨스 소문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함께 작업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한 친구라고만 해왔지만 팬들은 이제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다.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미소와 친밀한 분위기는 단순한 영상 통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추측을 더욱 부채질했다. 팬들은 이 둘은 비밀 연애 중이거나 조만간 결혼 발표할지도 모른다. 여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팬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고 두 사람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조차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달달하게 느껴졌다. 또한 두 사람의 최근 드라마에서 보여준 케미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드라마에서 이들이 보여준 자연스러운 연기와 감정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고 이로 인해 많은 팬들이 그들의 현실 연애 가능성에 대해 더욱 확신하게 된 것이다. 두 배우는 촬영 내내 서로를 향한 애정어린 눈빛과 자연스러운 미소를 보여주며 촬영장 밖에서도 서로에게 깊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절정에 달했고 그들의 감정은 화면을 통해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다. 팬들은 그들의 마지막 키스 장면을 보며 이건 연기가 아니야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만큼 두 사람의 감정이 매우 진실되어 보였고 이는 곧바로 팬들의 설렘을 자아냈다. 뿐만 아니라 촬영장 뒷이야기가 공개되면서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두 사람이 촬영 중 쉬는 시간에 서로를 향해 장난을 치고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는 모습이 공개되자 팬들은 저건 절대 연기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팬은 이건 연기 이상의 무언가다라고 단언하며 두 사람의 현실 연애 가능성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졌다. 지금은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연애 사실을 밝힌 건 아니지만 그들의 케미스트리와 자연스러운 모습만으로도 팬들은 그들의 사랑을 응원하고 있다. 두 사람이 실제로 연인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팬들은 그들의 관계가 실제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가오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컴백 미니 앨범 라이브 앤드 볼 개인 티저에서 시크한 반항아로 등장했다. 기타리스트 가오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컴백을 위해 시크하고 반항적인 티저를 공개한 다음 멤버로 등장했다. 앞서 공개된 건일과 정수의 티저에 이어 가온의 최신 이미지에서는 회색 도시 풍경을 배경으로 부드럽고 소년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한편 엑스디너리 히어로즈는 10월 14일 오후 6시 KST의 다섯 번째 미니 앨범 라이브 앤드 어프와이얼 런 아이아이 발매와 함께 컴백할 예정이다. 이 미니 앨범은 총 8개의 트랙을 포함하고 있으며 타이틀곡 나이트 비포어 더 앤드 번맨 아니라 필링 나이스, 차임펀이, XH월드 75, 세이브 미, 보이카믹스, 인스테드, 윤도현 피처링, 로브 앤드 피어 2 수록되어 있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기타리스트 가온이 이번 미니 앨범 라이브 앤드 볼 개인 티저에서 시크한 반항아의 모습으로 등장하며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의 티저 이미지는 그가 밴드에서 보여준 기존의 이미지를 조금씩 변화시키며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티저에서 느껴지는 가온의 이미지는 그동안 그가 보여준 소년 같은 순수함과는 또 다른 차원의 성숙함과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가온의 티저가 주는 첫인상은 시크함과 반항적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시크함은 흔히 세련된 차림새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표현되는데 가온은 이번 티저에서 그야말로 이런 시크함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회색 도시 풍경을 배경으로 한 그의 이미지는 마치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혼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굳게 지키는 한 청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눈빛 하나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팬들에게 전달하며 그의 눈빛은 그 자체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크함과 반항적인 이미지를 단순히 외형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가온은 내면적인 강렬함을 그 눈빛과 표정에서 뿜어내며 더욱 깊이 있는 캐릭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가온이 이번 티저에서 보여준 반항적인 이미지는 단순한 반항심이 아닌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과 개성을 표현하는 한 예술가로서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항아는 종종 사회나 규범에 맞서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키는 인물로 묘사되며 이는 아티스트로서 가온이 추구하는 자유로움과 독창성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엑스디너리 히어로즈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과 정체성을 구축해왔으며 가온 또한 그 중심에 서서 밴드의 음악적 방향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티저에서 그는 기존의 자신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음악적 비전과 포부를 담아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티저에서 주목할 점은 가온이 시도한 스타일링입니다. 그는 평소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다소 어두운 색상의 의상과 메이크업을 통해 그가 표현하려는 감정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앨범 라이브 앤드 볼야의 전체적인 콘셉트와도 잘 맞아 떨어집니다. 앨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앨범은 삶과 몰락, 즉 인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들을 다루고 있으며 가온의 티저 이미지 역시 이러한 테마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쁘고 멋진 이미지를 넘어 음악과 연계된 서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아티스트로서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가온의 티저는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의 새로운 이미지는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많은 팬들이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온의 팬들은 그가 이번 앨범에서 보여줄 음악적 성장과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는 뛰어난 기타 실력과 무대 매너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음악뿐만 아니라 이미지 변신을 통해 그가 가진 다양한 매력을 팬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온의 티저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의 눈빛입니다. 티저 이미지 속에서 가온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자체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세상에 대한 도전 의식을 표현하듯 강렬하고 동시에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감정의 복잡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반항아가 아닌 자신의 내면 세계를 깊이 탐구하고 있는 예술가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깁니다. 가온은 그저 외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그의 티저가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는 그동안 음악적 실험과 독창적인 스타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온은 밴드의 중심 멤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그의 기타 연주와 무대에서의 존재감은 밴드의 음악적 색깔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번 티저를 통해 가온이 보여준 시크하고 반항적인 이미지는 그가 단순히 밴드의 기타리스트로서 머무르지 않고 보다 넓은 예술적 영역을 탐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컴백을 통해 한층 성숙해진 음악과 무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팬들 역시 그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온이 속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다섯 번째 미니 앨범 라이브 앤벌레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은 총 8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이틀곡 Night Before the End를 비롯해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윤도현이 피처링한 Instead In 많은 팬들이 기대하는 곡 중 하나로 이 곡에서 가온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가온이 이번 앨범에서 어떤 음악적 역할을 할지 그리고 그의 새로운 이미지가 음악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온의 개인 티저는 그가 단순한 반항아 이미지를 넘어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번 티저를 통해 팬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다양한 매력을 가진 아티스트인지 다시 한번 증명했으며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컴백과 함께 가온이 보여줄 새로운 모습과 음악적 변화를 기대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보는 일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팬들뿐만 아니라 음악 팬들 역시 그의 성장을 주목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할 것입니다.